아이를 낳고 몸이 완전히 망가지고 난 이후에는 스쿼트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극복하기 위해서 집에서 틈새 운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 스스로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자립을 경험하게 돼요. 안녕하세요. 홈트 여신으로 불리고 있는 다솔맘 최보영입니다. 인스타그램 다솔맘, 유튜브 다솔맘 홈트레이닝을 운영하고 있고요. 건강한 선식, 유산균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DSM케어 공동대표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여정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인생 그래프가 좀 위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디스크 사고로 인해서 점차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다가 제가 제일 몸이 아프고 힘들었던 순간이 출산했었을 때 제일 바닥까지 내려가요. 제가 원래는 트레이너 그리고 요가 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스케줄이 수업으로 가득 차 있어서 정말 하루 종일 일했던 기억이 나요. 그랬던 상황에서 디스크 사고라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점점 몸이 제 몸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그리고 기력도 없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어 있는 차에 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때부터 임신하면 생기는 모든 트러블이 저에게 다 있었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뭐 임신 소양증이라고 하는 것은 온몸이 막 간지러워서 조금이라도 땀이 나면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임신한 기간에는 약도 쓸 수 없고 아무것도 막 먹을 수가 없으니까 건조시키면서 선풍기나 얼음이나 이렇게 통증을 그때그때 그냥 잠재우면서 지냈어요. 그런 마음이 우울증까지 같이 오면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순간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아이는 정말 엄마의 케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제가 돌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데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고 이러다가 뭐 잘못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는 순간 제가 번뜩 떠오르는 생각에 정말 얘가 무슨 죄야 이런 생각에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얘 아이를 살리려면 내가 먼저 살아야겠다. 나를 케어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자립이 첫 번째 자립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내 몸을 움직여야겠다 생각하면서 운동을 시작하면서 그래프가 올라갑니다. 일단 제가 항상 다른 사람들을 티칭하면서 운동을 해야 건강해진다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인데 내 몸에 대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집에서 틈틈이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집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아이를 저 혼자 봐야 되는 상황이었고 밖을 나가려고 시도를 해도 이 몸 상태가 현관문을 나서서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순간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 생활이 반복이었어요. 나갈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집에서 내가 운동을 해야겠다. 그거를 마음을 먹고 이제껏 다른 분들한테 지도를 했던 그 트레이닝 방법을 저한테 집중을 하기 시작했죠. 되게 신기하게 운동 강사였는데 아이를 낳고 몸이 완전히 망가지고 난 이후에는 스쿼트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극복하기 위해서 집에서 싱크대에서 할 수 있는 운동 그리고 아이를 재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틈새 운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집에만 꼭 박혀 있으니까 친구들이 아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집에 또 오긴 힘들고 근데 제가 외출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대화할 수 있는 이 소통의 장이 있는데 이걸 해보지 않겠느냐 했던 게 SNS 활동이었어요. 그때 SNS를 처음 시작하면서 육아하시는 어머님들이랑 소통을 하기 시작했고 같이 일상을 공유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집에서 운동하는 모습이 노출이 된 거예요.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운동을 하면 되냐? 생각보다 운동을 아예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에 그런 댓글로 피드백을 해드리다가 짧은 운동 영상을 올리게 됐어요.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걸 보고 저도 이렇게 쓰임이 받을 수 있구나 너무 놀라워서 좀 퀄리티 높은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게 노력을 했죠. 제 스스로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자립을 경험하게 돼요. 팔로워 수가 15만 명을 돌파하면서 쭉 인생 그래프도 같이 올라가다가 어느 날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프가 하락해요. 그러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2020년 지금의 법인 회사를 설립하고 인생 그래프가 다시 올라갑니다. 어느 날 어김없이 SNS로 이제 소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로그아웃이 되는 팝업창이 뜬 거예요. 로그인을 시도했는데 비밀번호가 다르다고 나오는 거예요. 해킹됐구나. 이때 딱 현실을 직시하고 복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메일로 들어갔어요. 이메일 들어갔는데 이메일도 해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으로 진짜 바닥에 철퍼덕 앉아서 눈물이 그냥 먼저 막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서포트를 해주셨던 대표님들, 그분들의 얼굴이 쫙 스쳐 지나가고 이미 이제 저를 믿고 미리 계약금을 이렇게 협찬이나 여러 가지 홍보비를 주셨던 분들도 계셨거든요. 대표님들께 내가 지금 이렇게 해킹이 됐고 지금 상황이 이렇고 더 이상 못 도와드릴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 마음 담고 그리고 피해가 있다면 제가 보상을 하겠다 이 메시지를 다 전달을 드렸어요. 또 눈물이 나는 게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저를 오히려 더 위로를 해주시고 본인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발벗고 나서고 싶다고 하시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다시 해야겠다. 정말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제 사연을 알고 함께 하셨던 인치님들이 본인의 계정에 이분을 찾으신다면 지금 해킹됐으니 새로운 계정을 알려드리겠다. 이곳으로 가시라고 그렇게 올려주신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몇만 명씩 그렇게 제 새로운 0에서부터 시작된 팔로워가 몇만 명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아시다시피 우리가 다 한꺼번에 정말 예상치 못했던 그 코로나 그때 저희 남편이 운동센터를 여러 개의 지점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지점을 하나 둘씩 문을 닫게 됐어요. 반면 제가 하는 홈트레이닝은 온라인상에서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성장을 하고 있었고요. 이참에 의기투합해서 뭉치자. 그래서 지금의 공동대표로 DSN케어 법인을 회사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내 가족을 먹이고 싶은 그런 먹거리를 같이 먹고 같이 운동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때마다 잘 이겨내고 극복해 온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리고 저희 제품 판매량이 같이 상승을 해서 제 인생 그래프도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짜 아프고 너무 힘들고 정말 일어서지도 못할 그 정도의 상황에서 지금 완전히 새로 태어난 기분처럼 너무 감사한 일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이 평안함을 좀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월드비전 식수 사업이나 여러 후원을 하고 있는데 후원뿐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 그리고 재능을 나누면서 그 운동을 통해서 도움이 된다 이런 사실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희가 신혼 때 몸이 제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신혼여행을 좀 나중에 갔어요. 그래서 그때 하와이로 갔었는데 해변을 뛰는 노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답게 기억이 나는데 저 분들처럼 나도 정말 운동이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운동이 힘들고 하기 싫은 숙제가 아니라
정말 나의 삶에 풍요로운 그 여유를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양치하듯이 매일 할 수 있는 즐거운 습관이기를 너무 바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운동의 벽을 허물어야지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일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솔마운트의 타바타 운동을 추천을 해요. 그 타바타 운동은 길게 운동을 해서 체지방을 끌어쓰면서 나의 체중을 감량시켜야 되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짧게 운동을 해도 운동 자체가 하루 중에 체지방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10분이라도 아주 운동 효과가 좋거든요. 하루 10분의 운동을 하고 좀 부족하다, 그 감칠맛, 그걸 매일 느끼시면 매일매일 운동하는 게 즐거운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참 파란만장하다. 이 그래프 외에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쭉 기억을 해보면, 직장, 학교, 이 소관에서도 해프닝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위기와 나의 힘듦, 그런 어려움, 그게 없었다면 절대 저의 지금의 모습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정말 견디길 잘했다. 그리고 털고 일어나길 잘했다.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이길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33살 때 결혼하고 출산하고 디스크 사고로 몸이 엄청 많이 아팠을 때, 아,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내가 일어나서 운동을 해서 지켜야 되는구나 생각했던 그 순간이 자립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가 운동을 시작해서 SNS를 통해 틈새 운동을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 시간인 것 같아요. 운동 강사였는데 운동하면 건강해집니다 이 문구를 전혀 받았지 않았던 거였더라고요. 제가 몸소 그 말을 체험했던 아이러니한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정말 운동으로 내가 자립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는 지금이에요. 누군가와 나와 함께 이 모든 선순환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립, 그런 순간이 지금인 것 같아요. 나에게 자립이란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것. 자립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스스로 자, 설립,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일어나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을 때 그게 진정한 자립인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나눌 수 있는 마음이라도 좋고, 눈물이라도 좋고, 웃음이라도 좋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좋은 에너지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자립인 것 같아요. 누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 혼자서는 살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위기를 극복했던 것도 다 주변의 도움을 통해서 했던 거고, 거절 이런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움을 한 번쯤 이렇게 요청해봤으면 좋겠어요.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이러한 자림의 선순환을 우리가 이뤄나갔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운동하고 식단을 철저하게 하는데 몸이 변하지 않는다. 하루만 한 게 아닐까? 그 패턴을 적어도 3개월 유지했다면 그거는 거짓말이야. 내가 무의식 중에 밥이다 생각하지 않는 무언가 다른 거를 먹었을 수도 있고, 그게 껌이 될 수도 있고, 사탕이 될 수도 있고, 과자가 될 수도 있고, 세 끼를 식단을 하는 것만 되면 되는 줄 알아. 식단은 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거야, 모든 거. 정말 내 입으로 뭐가 들어갔는지 한번 다 적어보라고 해봐.